또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좀 사회 초년생들이 자꾸 이제 선택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좀 무섭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좀 저는 아직도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 어른이 된다는 거? 당연히 겪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어른인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조심해야 되고 또 한 번 더 좀 생각하게 되는. 이게 첫 발 내딛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을 믿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사람을 믿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고 약간 의심을 하는 그런 버릇을 조금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이런 뭐라 그래야 돼? 뭐 갑자기 이 단어가 갑자기 말 나오는데 생각이 안 나네. 뭐라 그래야 돼? 여기저기 유혹들이 많겠지. 이런저런 유혹들이 되게 많잖아요. 좀 해야 될 거랑 안 해야 될 것들을 잘 구별해서 자기는 이쪽 길을 생각했는데 누구의 말대로 막 홀려서 흔들려서 막 갈팡질팡하는 그런 거를 안 했으면은 중요한 얘기지만 또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네요. 또 네. 그런 경험치가 쌓여야 이게 보는 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친구들에게 성심을 다했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때 받는 상처. 이게 돌아올 걸 생각하고 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그래요. 저는 그래요. 친구라면 내가 뭘 줘도 내가 뭘 다시 받기보다는 줬을 때 그냥 좋은 걸로 저는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뭘 다시 받아가지고 그거의 인간관계는 비즈니스라 관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이 친구를 만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번 겨울에 이제 제가 아는 형한테 딱 들었을 때 되게 와닿는 말이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주는 것도 아까워하지 말고 받으려고 하지 말려고 말아. 그리고 인연은 서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해줄 때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연락을 두 달에 한 번 해도 나는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니까 난 열 번을 해. 근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그게 성원하다면 그거는 좋은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진짜로 뭐 20년이든 30년이든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준 만큼 너도 줘야 돼. 이렇게 친구 관계를 좀 안 맺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친구라고 정말 진짜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그런 거 생각조차도 안 하지. 진짜로. 남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좋은 것 같아. 좋은 방향이고 맞는 말이라면 행동하는 게 맞지. 근데 자기가 들었을 때 맞지 않는 말이라면 행동하면 안 되지. 이게 왜 아닌지를 얘기하는 거지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람은 내가 의견을 피력해서 관계가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자존감이 낮아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고 이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내가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내가 그냥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제가 약간 똘개가 있거든요. 좀.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많이도 싸웠어요. 선배들하고도 많이 싸웠고 그랬는데 진짜 미친놈이다 생각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가 자기 의견을 말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바꿔야지. 이거 왜냐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는 거를 이런 것 때문인 거를 알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는 전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실 자존감이 낮다는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이런 거잖아요. 야, 이 건강해지고 싶다. 진짜 나는 이게 이 생각 자체를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일에서는 내가 내 발언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자체에 이런 것들을 그냥 비즈니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당당한 거에 되게 이게 이 당당이라는 이 두 글자가 뭐 되게 무게감이 되게 있네. 근데 참
근데 이게 다 진짜 어려워. 아, 이거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거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된다 머리. 인생 우리가 인생 2회차도 아니고. 당당하고 싶으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기보다 나를 생각했습니다. 나를. 내가 제일 먼저다. 내 인생에서는 내가 제일 먼저다. 내가 제일 처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인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네, 네, 어려워요 진짜. 네. 그리고 또 특별하게 그 실제 막내 트레이너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 진짜? 네, 나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올 시즌 히어로즈에 새롭게 합류한 막내 트레이너 인성훈입니다. 현재 2군 소속이라 자주 뵙지 못하여 얼굴은 모르실 겁니다. 제 고민은 고참 선수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26살 막내인 만큼 또래 선수들과 금방 친해졌지만 고참급 베테랑 선수들과 아직 대화도 제대로 못해봤어요. 어떻게 다가가면 좋은지, 팀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다른 일반인들도 사회생활 선배들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어리니까는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막 들이대면 되죠. 어리니까 차라리 그냥 막 다가가도 된다고 생각해. 어리기 때문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뺏는다고 막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하니까 저는 그냥 제가 먼저 다가갈 것 같아요. 내가 선배가 내가 먼저 다가갈 테니까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갈 테니까. 지영이는 이게 성격이 이제 막 장난도 잘 치고 막 이게 툭툭 잘 이렇게 던지면서 이게 편한 대화법을 잘 활용하는 스타일이고 네. 저는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도 있는 처음에 보면 아 저 선배는 좀 화났나? 어 그러나? 저는 조금 그러니까는 이게 볼 때 얘가 너한테 그냥 막 다가와가지고 막 형 아니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인사 그러니까 딱 첫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 진짜로, 첫 인사는 정말 진짜 반듯하게 딱 하고 그러면은 고참들이 다가갈 수밖에 우리가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몸이 아프면 트레이너를 쳐줘야 되니까 어차피 트레이너니까 애들이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 문제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응. 선배가 볼 때 이런 후배 참 좋다. 열심히 하는 후배죠 저는.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고 예의 바른 그런 후배가 저는 제일 좋죠. 뭐 하나라도 있으면은 아 누구 주지 하면 벌써 걔네 얼굴부터 생각 날 수밖에 없어. 실수를 해가지고 혼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실수해가지고 혼났다고 해가지고 꿍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그걸 더 열심히 하면 선배들도 더 좋아하죠. 요 밑에 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굉장히 좋은 게 일단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은 꼰대는 무조건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은 선배인 거고 근데 다 좋은 선배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후배가 저 선배는 꼰대야 이렇게 해야 꼰대지 내가 아 난 꼰대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아 저 선배는 꼰대야 이거는 그냥 꼰대인 거예요 그냥. 약간 이분은 이제 본인이 옛날에 안 좋다고 했던 행동들이 어느 순간 보니 이제 자기가 하고 있다 그런 거 어떠셨어요? 예전에 과연차일 때는 이해가 안 됐던 행동이 지나고 보니까 아 예전에 선배들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네. 시대가 바뀌고 또 팀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건 맞아요. 저는 뭐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최대한 후배지만 존중해 주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니다 싶은 거는 아니다 싶은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선배가 정말 부끄러운 선배인데 진짜 좋은 선배는 이 후배가 진짜 다른 데 가서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게끔 말해줄 수 있는 선배가 부끄럽지 않는 선배지 좋은 건 좋은 그냥 좋은 대로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나중에 느끼겠지 아니? 말을 하지 않는데 누군 또 당연히 잘못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후배들은 이걸로서 꼰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고 어차피 자기 인생인데? 약간 그냥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후배들 입장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잖아? 진짜 성공 못한다고 근데 지금은 진짜. 시대가 바뀌어서 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뭐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건 중요한 거잖아. 이거는 왜냐면 단체 생활이야 우리. 그 하나 때문에 진짜 몇십 명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무게감과 책임감은 다르지 단체 생활은 그때는 왜 저래 했던 것들이 나중에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선배가 됐을 그러니까 때 이게 결국에는 반복이야. 그치? 이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만약에 진짜 저희 나이까지 만약에 막 운동을 하고 이 팀에 있으면 언젠가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 안 보이던 게 이제 고참이 되면 그게 보이거든요. 나는 이거는 눈치 안 보는 것 같아. 꼰대 라는 나도 나는 확고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말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겪었던 일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말해주는 게 좋은 선배 같아.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선배들의 행동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저 선배는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거 안 했으면서 왜 우리한테 그렇게 시켜? 말할 수 있는 이 명분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걸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좀 저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 이제 야구 관련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특이하더라고요.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야구장에 와 주시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조용한 사람들도 모였을 때는 그 시너지는 크거든요. 우리들이 보기에.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가 무관주로 겪었다 보니까 그렇죠. 뭐 박수 소리만 내더라도 사람이 좋아서 야구를 본다는 게 박수 소리도 안 내도 돼요. 그냥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치 선수한테는 힘인 거죠. 내 네. 플레이를 보고 있다는 거. 네. 이거는 저희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양걸 너무 과몰입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된다. 히어로즈의 입장으로서 끊으세요 라는 말은 못 드리겠고 야구장에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더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해요. 그냥 요거는 어떨까요? 고3 팬들도 좀 몇 분 보내주셨거든요. 집중하는 게 맞겠죠? 맞죠? 아, 난 또 아니라고 생각해. 왜? 평생 후회한다 이거? 고3인데? 1년인데? 뭐 24시간 중에 뭐 2시간도 아닌데 1년 동안 아예 못 보는 건 아니겠지. 또 볼 수 있는 경기가 네, 그러니까 이거 봐. 1년만 딱 끊고 안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가 아예 안 본다는 거 아니야 이거? 절대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 환경이 끊을 수가 없지. TV가 없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한 번 보면 또 자꾸 보고 싶어지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그 한 2시간, 3시간에 대한 나의 그냥 조금 쉬는 쉼터 같은 뭐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 우리 지금 못하고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고3이니까 집중해야 될 시기고 한데 자기만의 조금 쉬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하이라이트만 보는 걸로 뭐 그렇죠. 그래 뭐 그렇죠. 뭐 괜찮죠. 야구 1년, 1년 그렇게 보시고 고3 아 요거에 좀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어. 집중해 다시 오지 않는 고3이잖아. 마지막으로 이제 우승에 대한 갈망을 보내주셨는데요. 우승하고 싶죠. 너무 하고 싶지. 뭐 지영이랑 나는 그 누구보다 간절할 거예요. 끝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히어로즈라는 팀은 뭐 매년 뭐 기대할 수 있는 팀이니까. 그리고 두 번을 실패했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3세 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국 시리즈 올라가면 이제 우승할 차례니까 이 한국 시리즈까지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데 이게 야구는 항상 이변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솔직히 작년에 KT를 우승으로 안 뽑았었잖아. 예, 뚜껑 열 때까지는 이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2009년 우승했을 때 기어도 전혀 우승 후보가 아니었거든. 지영이랑 나랑도 이제 우리가 19년차인데 이 4, 5월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 선수는 이걸 잘 몰라. 예, 용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아까운 경기가 LG한테 수입당했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아전. 난 그 두 경기만 잡았어도 저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린 선수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1승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1승이 작년에도 우리가 판김차로 결국에는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도 그래요. 경우에서... 그 전년도도
1승 1승이 모여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 시즌 상원이었던 것 같은데 중반부에도 한번 미팅을 해서 어린 친구들이 잘 이런 거를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게 3게임, 4게임 차이? 4연승 만 하면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되게 단순하게. 근데 이게 우리가 4연승 하면 뭐 위에 팀은 4연패 하고 있냐부터 아니지. 우리가 4연승을 해도 거의 한 게임 진짜 많으면 2게임 밖에 못 따라가. 4게임에서 5게임이 한 달 걸려요. 한 달. 그 1승에 대한 간절함을 이 선수 모든 이 저희 팀 히어로즈 선수단이 더 갖고 있으면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1승 1승 모여서 우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마음을 단 한 명도 만약에 갖고 있지 않다면 우승할 수 없지. 그 팀은 마음이 벌써 거기 안 가 있는데 뭐 어떻게 우승. 자존심도 좀 상해했으면 좋겠고. 이게 어린 선수들이 가을 야구를 많이 해봤고 그런 경험은 또 무시 못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올해는 진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끝까지 팬분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같이 즐겁게 올 한 시즌을 보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진짜로 우리는 우승 후보 안 돼. 못해. 어떻게 이런 벌써 끝난 거야. 진 거야. 진 거지 뭐. 상대를 이길 준비가 안 되는데. 저희만의 강점도 있고 그걸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뭐 저희들의 몫인 거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고 싶다. 이 우승이라는 이 두 글자 진짜. 그러니까 나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재미로 우승 공약 그때 한번 해봐 주실까? 생각 안 해봤어. 이런 거는 이제 우리는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밑에 애들이 해서. 그치. 어? 생각 안 해봤어. 우승 공약. 아 우승하면 진짜 하겠지. 뭘 못하겠어. 팬들이 원하면 그렇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면 뛰어내리겠죠. 아, 그건 못해. 그건 못하고 고민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떠셨는지. 저희가 모든 답을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그치 우리는 절대 답이 아니고 그냥 팬들하고의 그냥 소통하는 시간이었고 이런 생각도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만 가볍게 그냥 받아들이시고 상담이 아니야 소통인 거지. 이제 곧 시즌이 시작하는데 용규가 주장했고 저는 이제 용규를 잘 같이 도와줄 거고 나이는 있고 해도 제일 항상 열정적으로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그래도 야구장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거고 후배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팬들하고 함께 즐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감 많이 와주셔서 직감 많이 와가지고 선수들한테 그 팬분들이 저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니까 조용하게 있으셔도 2년 동안 제대로 못 즐겼기 때문에 네. 좀 이제는 좀 같이 즐겼으면